남자고요. 신묘, 무진, 을묘. 구운이네. 8.6을 나오죠. 구운에. 뭐, 남자니까 임. 정오면 지금 나이가 53세? 그죠? 칠적. 임, 진. 자, 이제 지금 현재 운은 여기죠. 그죠? 금운. 그죠? 자, 이분을 먼저 한번 볼게요. 자, 딱 잘라서 보는 건 제가 그랬죠. 소년기, 청년기. 그죠? 뭐, 장년기, 노년인데, 직업이 결정되는 건 거의 소년, 청년기에 결정이 되니까, 여길 보죠. 그럼 이분은 지금 묘월인데, 을목이 투출됐죠. 그러면, 무에서 을을 보면 정확하게 정관격이죠. 이분이 직장에서 일을 상당히 잘 하시지 않나요? 예? 열심히. 예? 예, 직장에서 거의 몸 바쳐 일하는 사람. 근데 왜 그러냐면, 재밌잖아요. 무일주예요, 이분이. 무는 큰 산 또는 큰 땅이죠. 그러면 이 큰 땅에, 이 큰 땅을 하는 일이 뭘까요? 이 큰 땅이 할 일, 나무를 키워야 되잖아. 그지? 나무를 키워야 되는데, 나무를 키우는 일이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인데, 나무가 과연 뭐냐면 이분한테 관이 됐고 이것을 직장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에서 열심히 근무를 해야 나무가 잘 크잖아. 직장을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일단 인수운으로 쫙 갔죠. 여기가 신유술이 식상운으로 갔죠. 이분이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이 직장에 다니시는데 직장 내에서 좀 움직이는 일을 하시나요? 어떤 기술? 관리. 관리라도 조금 전문성이 있는 관리 같은데? 그냥 일반 관리인가? 약간 전문성이 있는 쪽 아닌가요? 응? 아니, 왜냐면 식상운이 들어가서 전문적인 일을 조금 하시는 쪽이 맞지 않을까라고 본 거예요. 아무튼, 이분은 지금 보면 관이 뚜렷하고요. 병호라는 인수가 뚜렷하고, 그죠? 인수가 뚜렷하고, 그리고 관이 뚜렷하고, 묘진 목국이니까 또 관이고요. 묘진 목국이니까 관하고 인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용어로 관과 인수가 있다는 건 직장에 가서 윗사람들의 어떤 도움 이런 걸로 잘 나가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진급을 물어보셨는데 올해가 무술이잖아요. 자, 무술을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문대 무술이 들어오면 경장자가 들어왔다고 봐야 되죠. 비견 겁자가 들어왔으니까. 그러면서 진술충으로 어쩌면 내 자리를 자꾸 건드리잖아요. 그죠? 그죠? 올해 꼭 진급해야 돼요? 내년쯤 하시면 안 되나? 올해가 마지막보다는 내년이 맞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네. 왜냐하면 내년에 기해년이 되면 해가 딱 들어오면서 해묘 목국이 딱 형성되잖아요. 목국이 되니까 관운이 딱 온 거잖아요. 그 승진은 관이나 인수를 봐야 될 텐데 여기서 보면 올해는 경쟁자들이 많고 또 이 경쟁자들에 의해서 내가 자꾸 내 자리가 좀 흔들흔들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좀 더 낫겠다라고 보는 거죠. 만약 이분이 올해 부서 변경을 할 수 있다면 한다면 부서 변경을 해서 내년도에 진급을 노려볼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뭐 이제 잘 그러니까 이제 뭐 그분이 이제 물어보셨으니까 이렇게 오셨긴 했는데 그지 어떤 구체적인 건 본인만큼은 잘 모르실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계략적인 상황으로 보면 진급운을 본다면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좋다. 그죠? 그래서 올해 안 되면 내년은 확실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요거는 왜 올해 부서 변경이 될 수 있다고 그러냐면 내 자리를 건드렸잖아요. 진술충으로. 요게 내 자리. 내가 앉은 자리. 요거는 직장 그 자체. 그죠? 그러니까 직장 그 자체는 묘술 합으로 그냥 있는데 내 자리는 때렸잖아요. 내 자리는 조금 움직일 수가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부서 변경 정도는 가능하다. 이제 진급을 하시는 건 내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이분을 한번 보죠. 이제 요거는 여기는 이제 명리로 본 거고 이분은 직장이 첫 번째 직장은 아닌 것 같아요. 잘 모르시게 왜냐하면 직장이 묘 하나 진중에 을목 하나 또묘 하나 또 있죠.
그 직장이 좀 많어. 그지? 그러니까 조금 옮기셨을 수도 있다. 스카우트 돼서 옮겼을 수도 있고,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죠. 그 다음에, 봅시다. 이제 구성학으로 볼게요. 7이고, 5니까 8, 7. 또 7이네. 7. 7이니까 여기 암, 좌우충, 팥살. 그다음에 여기 7이 있으니까 77은 8로 바뀌고, 8로 바뀌면 중궁경사고 간궁경사고 자 이렇게 되죠. 자 중궁경사고 간궁경사입니다. 이분은 중궁경사니까 좀 강하기도 하고요. 조금 좀 뭐 그러니까 권위 같은 것도 중시하고 의욕도 강하고 그런 사람이고 간궁경사니까 인내와 끈기 그런 게 좀 강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간궁경사를. 근데 이분이 여기 저 그냥 봐도 조금 돈을 날린 적이 좀 있으실 것 같아. 네? 네, 돈이 있는데 자꾸 날아간 거지. 여기가 있으니까. 네. 아무튼 이제 다시 8, 9,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죠. 자 이제 8, 8은 7로 가고 9, 9는 1로 가고 다시 암이고요. 여기는 병 5죠. 아니야 이거 잘못했네. 죄송합니다. 아, 요거, 아니, 어차피 그냥 위에 걸 똑같이 씁시다. 여기다 신묘 쓰면 똑같죠. 그죠? 위아래만 바뀐 거잖아. 그죠? 그러면 묘유충 하니까 또 여기에 또 파가 또 들어오네. 야, 씨. 진짜 돈 진짜 많이, 많이 날리셨네요. 이분은. 그죠? 그렇잖아. 네, 건강도 조금 약할 것 같고요. 여자를 좋아하셨나? 그건 아닐 텐데, 그죠? 자, 이제 이렇게 놓고, 3, 3은 4, 1, 1은 9, 5, 5는 이게 남자니까 7, 6, 6은 2, 2는 6, 4, 4는 3. 이분의 사모님 되시는 분도 뭘 하시나요? 안 해요? 그냥 조용히 사셔? 사모님도 뭘 하셔야 되는데, 나이가 53이면 얼마 안 됐는데? 왜 안 할까? 뭐, 이렇게 보고, 뭐, 근무를 하시는 분이니까, 뭐, 사업은, 근데 뭐, 사업이든, 어쨌든 일이면 이분은 66이 그렇게 붙었으니까 무슨 직장을 가지셔야 되죠? 그렇죠? 사업보다도 사업궁에 66이 이렇게 있으면 이분은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이다. 뭐, 공무원을 하셔도 좋을 뻔 했는데, 공무원은 아니세요? 예? 일반? 사기업. 근데 사기업이 조금 큰 기업 아니에요? 예? 조금 큰 기업이니까, 6이니까. 이제 요기 궁을 직장인한테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걸 직장으로 보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이죠. 성실하게. 그지? 근데 이분이 왜 돈을 왜 없앴을까? 이제 그걸 한번 볼까? 돈은 여기서는 없는데 여자가 확 들어온 것도 아닌 것 같고. 그지? 참 그거 참 묘하네. 여기서도 그렇고 운에서 그러니까 여기서는 돈이 왕창 나가게 되어 있는데 그 원인을 찾기가 조금 그렇죠. 예. 네. 그다음에 이분의 어떤 거라면 그죠? 이분의 기회궁을 보면 아니 근데 보시면 보세요. 돈에 관한 거는 이분은 진짜 없어. 왜? 태궁이 안 맞았죠. 그다음에 7일도 돈인데 중궁에 들어가서 콱 뺏겼죠. 또 7은 5, 5를 또 만났잖아.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는 진짜 아니야. 그지? 근데 왜 그렇지? 나도 그걸 모르겠다. 아무튼 이제 그랬고 여기 저 부동산은 약간 있죠? 예? 근데 부동산도 그렇게 크게 있는 것 같지가 않아. 그죠? 부동산궁이 고난 날림. 예? 이쪽은 또 부동산이 7로 바뀌었어. 그지? 부동산이 7로 바뀌었다는 건 부동산이 돈으로 바뀌었다는 건 부동산이 나갔다는 얘기죠. 그죠? 이렇게 보면 되잖아. 참 그러네. 일단 한번 요 정도 보고 이 양반이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야. 그지? 아니
여기 가무궁에 팥살을 먹었잖아, 그지? 전혀 안 좋아해요. 예? 그런 거 안 좋아해요? 예박도 아니야? 일만 해요? 아니, 밤에 밤 일을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닌가? 응? 직장에서? 그지? 좀 직장에 좀 늦게 나오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이분은 이 격으로 봐서는 진짜 그래. 아무튼 뭐 어쩔 수 없지 뭐. 머릿속의 생각은 직장과 동료, 일. 예, 일. 그 다음에 여기는 뭐 새로운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팥살. 그지? 재미없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참. 머리를 나눠서는 못 찾겠다. 아무튼 이렇게 보고 오니까 여기가 1에서 5죠. 6에서 10. 그 다음에 요게 병신 합 또 수가 되네. 아, 여기서 가는구나. 예. 여기서는 요게 해결이 되네. 병신 합 수가 되죠. 그러면 수가 이 사람한테는 재물이잖아요. 그래서 위로 떠 있으니까 가져가는 놈들이 많은 것들. 돈 보면 남들이 다 가져가는 거지. 응? 나한테 오기 전에 남들이 다 가져가는 거야. 그거 하나 볼 수 있네. 아이고, 그나저나 뭐 어떻게. 그래도 직장 오는 이 양반은 괜찮잖아요. 그죠? 59세 되면, 그지? 59세 대운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나오시겠지. 또 다른 직장을 찾으실 수 있죠. 묘유충을 하니까. 여기 이게 관자리잖아요. 여기는 정확하게. 그렇죠. 그때 됐지 뭐. 퇴직해서. 그런데 이분은 계속 직장 일을 하셔야 돼. 나오더라도 다른 쪽으로 가서 또 하시겠지. 그런 운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가시고. 자, 하나 붙여. 아니, 여기서 지금 너무 앙검살이 많은데 이때가 사실 청년기잖아요. 나이가 청년기에도 좀 아팠다는 얘기가 되냐 하면 물어보는 거야. 그지? 아니면 아파서 공부를 조금 못했든가. 그건 모르겠어요. 아무튼 21에서 25, 26에서 30대는 뭐 어쨌든 여기도 열심히 노력하는 거고요. 돈 버는 궁이잖아요. 그죠? 결혼은 여기서 하셨을 것 같은데. 31에서 35. 이보다 더 늦었어요? 여기서 하셨어요? 일찍 여기서 하셨나 그럼? 연애해서? 응? 그다음에 36에서 40. 41에서 45. 지금 여긴 지나왔고 46에서 50. 여기가 많이 힘들으셨을 텐데. 여기. 지금도 힘들고 여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 예. 근데 여긴 조금 벗어났는데 51에서 55, 56에서 60. 그죠? 그래도 여기가 후유증이겠지. 그지? 53세시잖아, 지금. 볼까요? 51, 52, 53. 54가 더 힘들어요. 여기가 문제죠. 내년이 좀 문제라고 봐야지. 네? 돈 이런 측면에서는.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좀 다르죠. 만약에 여기서 보는 구성에서 보면 올해 진급운은 있어요. 구성학에서는. 명리에서는 조금 없고, 명리에서는 올해보단 내년이고, 구성에서는 내년보단 올해예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뭐 알아서 하는 거지 뭐. 그지? 명리 쪽을 따를 거냐 구성을 따를 거냐 알아서 하고. 근데 내년엔 진짜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시겠고. 그지? 그러면 어디라고 봐야 돼? 혹시 혈압 같은 거 있어요? 혈압? 폐? 아니면 신장? 예? 그럼 체력 자체 안 좋으면 신장이지 뭐. 그럼 신장이야, 신장. 왜냐하면 여기는 보시면 이 양반은 사실상 이 사주로 봤을 때 무슨 양 약한 사주예요. 그죠? 관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관의 그 어떤 힘을 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잖아, 이게. 상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회사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이게 뭐 무토가, 그지? 산에 나무가 너무 많은 거야, 쉽게 얘기해서. 그 나무들한테 다 빨려 먹는 거지. 그렇지, 목포가 더 심하지. 그지? 그럼. 그렇지. 심하지. 그러니까 이제 여기쯤 오면서 그래도 금운이 와서 목을 때리면 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너무 많아. 목이 너무 많아요. 목이 최강자거든요. 천간의 신이 병신하게 됐잖아요. 그렇죠. 목을 생긴 거. 그렇죠. 예, 수생목 하잖아요. 근데 목이
너무 많아서 최강자인데, 요운까지는 그런데 요운쯤 가서 딱 뭐를 때려요? 얘를 때리잖아. 얘 둘 때리잖아. 그럼 최강자를 때리면 어떻게 되나? 얘가 약해지지 않아. 얘가 더 날뛰지, 건방지게, 힘도 없는 면도칼이 나를 자르려고 덤벼 이런 거지. 그지? 그럼 면도칼을 어떻게? 박살을 내놓죠. 그죠? 그게 무서운 거야. 요운이 무서워요. 조금 그러네. 자, 이 무진, 일단, 이니까, 진수충, 팥살. 그 다음에, 이렇게 놓으면, 여기가 감공경사예요, 이분이. 그러면 조금 아프죠? 감공경사를 보면, 신장 쪽하고도 관련이 있고요. 그죠? 좀 아플 수 있죠, 이 나이 때는. 그 다음에, 76. 들어와 있고 구구대충이네. 구구대충을 어떻게 표현을 할까? 구구대충이면 열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죠. 좀 얌전하진 않죠? 응? 잘 몰라? 차분해요? 근데 차분한 사람이 왜 이렇게 일만 해? 차분하게 일만 해? 그러니까 그것도 열정적인 한쪽으로는 파고드는 거잖아요. 이분은 이렇게 보면 심장과 신장 쪽에서의 문제죠. 심장과 신장이 좀 이제 과부하가 걸린다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구구대충이고 한번 볼게요. 지금 이분이 오니까 61에서 65, 66에서 70, 71에서 75, 76에서 80 이상은 못 가겠고요. 자, 이제, 여기냐? 그죠? 여기냐? 여기냐의 문제겠지. 그지? 지금 뭐, 여기도 그렇긴 하지만, 여기까지도 별 문제 없고요. 그죠? 여기서부터는 조금씩 문제가 생기는데, 자, 요걸 한번 표현해 보면, 여기는 위나 비장이죠? 요거는 순환계 계통이고요. 혹시 여기서 뭐가 나오면 대장, 소장이 나오죠. 특히 대장이 나오죠. 4에서. 요거는 척추 관절이죠. 요런 쪽에 암검살이 붙으니까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어지면 조금 그렇죠.